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열매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인내, 내일은 연단, 소망, 위로, 평안, 경건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말티아라 그래서 목표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죄의 원어의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영혼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두 번째 형벌은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이고, 세 번째 형벌은 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이 고난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 고난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학벌에 남유럽도 로마 시민권자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고 권한을 받은 그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평생 고난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까지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한평생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 굳게 서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여 목사님이셨던 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콘스탄티노플 로마의 3대 도시에
그 대주교로 있으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빨리빨리가 좋긴 한데 빨리빨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절차를 따라서 철저히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날림 공사가 있어서 옛날에 아파트가 바로 무너지질 않았나, 다리가 또 무너지질 않았나, 백화점이 무너지질 않았나, 이게 다 빨리빨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절차를 따라서 모든 걸 제대로 갖춰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목받았을 때 그는 그 짐보따리 뒤에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게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그런데 13장에 가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 숨었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자가 오질 않습니다. 초조합니다. 블레셋 군사는 가까이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저들 위협하지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요.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 일이 있어 늦게 오는 모양이다. 군사들 더 흩어지기 전에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당시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일을 제사장밖에 할 수 없었는데 왕이 참지 못해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사무엘이 선자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아니 초반부에 그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의 왕권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후에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뎌야지 그것을 급하게 내 성격을 다 그냥 내 모습대로 드러내고 급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내의 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의 덕을 배우고 주님을 섬길 때도 인내의 덕을 배우고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꿋꿋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허물투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내 하나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그 부족한 것이 메꿔지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주로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을 먼저 다 해버리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 갖고 문제를 삼아서 또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 가지 좋은 얘기해도 뭐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자신의 성격을 잘 절제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로 여기신 이신이라.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 사람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 저러니 저를 치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열 자녀가 다 죽고 몸에 건강을 뺏겨서 온몸에 악성 피부병으로 기와를 갖고 고름이 피고름 나는 것을 긁어야 되고 부인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도 떠나가고 갖고 오던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죄 져서 그러냐고 무슨 죄 져서 그러냐고 다 자기를 참소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인내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고 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면 속은 시원한 것 같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 후에 주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속상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려서 마음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면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같은 모습입니다. 범사에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충동하고 싸우고 이거 하는 것은 저 공산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사파는 끊임없이 선동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런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누가 또 저를 공격하기를 왜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뭐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의 주사파입니다. 또 그 주사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에서 북한의 주사파를 지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보장하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때 번영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국권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절대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악권한 사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10절 11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의 덕을 배우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함부로 자기 성질을 드러내서 격하게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늘 인내로,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나 자신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정말로 예수님 모습을 많이 닮아가 있어야 되고 20년쯤 지났으면 정말로 온유와 겸손의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 자기 성질을 다루지 못하고 욱해갖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쌓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를 환난에, 고난에, 문제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고 견디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환난으로 즐거워하니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누가 나를 욕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무시당했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내 성질 드러낸 걸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복된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내하면 우리 삶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복이 인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인내하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이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그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견디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통, 괴로움,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거룩한 소원들이 인내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인내를 그 삶의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